그러면 오늘 또 거짓말 하신다 말까면서 입금 대응 바로 합니다. 네, 입금이 필요합니다. ETF 흐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돈의 흐름, ETF의 흐름, ETF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요즘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ETF 시장도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또 유가가 106불까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유가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원유 인버스에 원유 인버스 ETF에 또 온갖 거래가 유동성이 터졌어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정프론이 꽂혔던 원유 ETN 125원짜리 25원 얼마 됐습니까? 100원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샀으면 20% 물렸네. 아, 지금 이제 사야 되네 진짜.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쪽은 아니고요. 네. ETN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ETN 쪽에서는 계속 발행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워낙 원유 인버스 쪽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LP 보유량이 또 소진되고 또 소진되니까 또 물량 또 신규 발행해서 또 점점 공급하고, 소진되는 구조군요. 네, 공급하고 소진되고 뭐 이런 순환 구조가 또 순환 구조가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테마 ETF라고 불리우죠. 뭐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뭐 테마 ETF에 대한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ETF로 또 자산 배분하는 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길래 그거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신규 상장되는 워터 ETF. 워터 ETF. 예, 물. 예, 물 관련된 산업. 물 먹이는 ETF.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아, 오늘도 제가 세미나를 들었어요. 자본시장 연구원 김민기 박사님한테 세미나를 들었는데 증시가 죽을 써도 델놈은 된다. 일종의 약간 테마틱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어떤 ETF가 좀 강세를 보였는지 갖고 왔는데 탄소 배출권, 수소, 테크, S&P 500,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ETF들이 상장 이후에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예, 탄소 배출권 최근에 아닌가? 아니요. 그 전쟁 났을 때 좀 안 좋았다가요. 아, 그래요? 또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안 좋았다가 또 다시 좀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도 일종의 테마 ETF로 분류를 하거든요. 탄소 배출권이 커머더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테마 ETF로 분류하다 보니까 거봐 지금 ETF 시장에서는 테마야. 작년에도 테마였고 올해도 테마야. 아, 저기 언제 상장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 상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연간 수익률이 아니고 지금 상장 이후 수익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많이 갖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게 달아오르면 아까도 열 얘기했지 않습니까? ETF야말로 열을 받아버리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테마 ETF로 접근하지 말고 메가 트렌드로 접근해라. 그러면서 메가 트렌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약간 아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지만 언젠가는 크게 나올 애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테마 ETF에 투자하기보다는 뭐 메가 트렌드에 투자해라. 뭐 이게 테마 ETF랑 메가 트렌드를 구분하는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섹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섹터는 긱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따 얘기 드릴 워터 산업도 긱스 분류에 의거해서 워터 산업을 분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긱스에 의거해서 분류가 되면 섹터. 아, 산업군으로 이미 분류돼 있으면 섹터. 근데 긱스로 분류가 안 되면 테마. 테마. 근데 긱스로 분류가 안 됐는데 매출액이 대박 터지면서 영업이익이 빵빵빵빵 찍히면 메가 트렌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후주간 백정님이 아, 내 계좌는 테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퇴마가 필요하다고. 아, 마가 끼었나 봐요. 야, 저 써먹어도 될까요? 참 센스들이 좋으세요. 예예. 아, 퇴마가 필요하답니다. 예, 아, 한번 써먹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네. 저작권료는 알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원 싸드리고 싶네요, 저분한테. 네. 근데 여기서 뭐 ETF는 한국 거 안 해라고 뭐 그 댓글 다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프로님한테 처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그 지수가 한국에 똑같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대신에 환해지 세금 아, 예, 뭐 이런 측면에서 그냥 호불호를 잘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자산 운용 업계도 해외에 있는 ETF에 쓰여 있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가져올 때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낮춰서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잘 보시고 네, 현명한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남짓 남는다고 계산할 때 그 네. 이상 남게 되면 한국이 유리하고 네. 그 이하로 남게 되면 저 미국장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투자 소득세예요. 네,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5천만 원 한도로 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네. 어떻게 ETF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시간 되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겠네요. 예, 저도 뭐 일단 할지 안 할지부터 할지 안 할지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문화에 어떤 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로버 어드바이저라는 문화가 도입된 게 세금 때문이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예, 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 애플 갖고 있고 애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 ETF를 갖고 있고 또 뭐 다른 걸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사고 팔면은 세금이 줄어드냐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발명된 뭐 그게 로버 어드바이저니까 네. 아마 내년에 되면은 로버 어드바이저 업체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예, 역시 저는 자연스럽게 로봇이 넘어갑니다. 예, 예, 로봇 어드바이저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에임 그리고 퀀텍, 파운트, 핀트 아마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파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파운트. 거예요. 파운트. 네, 네, 네. 그리고 핀트 같은 경우에는 디셈버라고 예, 디셈버 앤 컴퍼니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되고요. 보시면은 이름 계약이 퀀텍 같은 경우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예, 이름 계약 1조 5천억. 그리고 파운트 같은 경우 1조 3천억.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건 파운트, 핀트, 퀀텍, 에임은 다 그 펀드 이름인 거죠? 아니,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예. 그러면 파운트 말고 핀트 같은 경우는 디셈버라는 운용사의 예. 펀드 이름인 거고. 예, 그 회사 파운트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퀀텍도 회사 이름, 에임도 회사 이름이고요. 핀트만 말씀하신 대로 디셈버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로버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핀트 빼놓고는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가 기술적으로 더 낫다 또는 모자르다 이런 걸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전반적으로 좀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잘 안 하세요. 네, 못 믿는 거죠. 로봇 어드바이저. 예, 블랙박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내년 정도 되면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비대면 앱으로 그 계좌 까실 수 있고요. 네. 또 소액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뭐 그냥 테스트 삼아서라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소액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산 배분을 굉장히 좀 확실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거. 네. 업체들마다 자산 배분 전략이 다 다른 거죠? 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경제 국면이 과거에 언제랑 유사하냐 과거에 지금이 1974년 뭐 유가 급등기와 비슷하다 또는 1972년 뭐 금리 인상기와 비슷하다 이런 경제 분석상의 경제 모델을 먼저 판명을 한 다음에 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주식이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떨어졌냐 뭐 이렇게 좀 매크로 국면으로 접근하는 데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데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좀 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느 회사인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강한국 작가님 있잖아요, 강프로님. 예.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는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국민여보 ETF.
국민 여보. 네. 그 굉장히 최본부장님이 탐 많이 내셨던 예, 한 분인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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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강한국 작가님이랑 손잡고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는 아니죠. 강 어드바이저. 예, 예.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상품 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물, 그리고 물 ETF라고 예, 예, 제가 지난 주에 금요일 날 잠깐 설명드렸어요. 제가 신규 상장 ETF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투자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뭐 앞서 메가 트렌드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저도 이제 ETF 상품을 만들지만 메가 트렌드 ETF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테마 ETF니까 뭐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오래간만에 아, 혹시 솔프로님 과거에 물펀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예, 예, 과거에 물펀드 그러면서 한국이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두산중공업이었던 것 같아요. 담수화. 우리 섬에 물이 없었는데요. 물이 없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담수화 시설을 만들면서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물펀드가 각광을 받았었는데 일종의 유틸리티 또는 공공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로 해서 NH 아문디에서 글로벌 워터 MSCI 합성이라는 ETF 내일 상장 거든요. 만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장표 잠깐 보시면은 폐수 처리 기설 그리고 수도 시설 및 수자원 공급 개선 이거는 주로 프랑스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수자원 공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공기관이 민영화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뭐 수도 시설이나 수자원 공급 개선 그리고 가뭄 담수화 스마트 미터링, 수자원 재활용, 그리고 빗물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만든 ETF니까 아마 저도 이런 거 물펀드 이후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론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좀 ETF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ETF가 담고 있는 컨셉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 다음 공부하셔야 될 것은 기초지수입니다. 예, 기초지수가 어떤 로직에 의거해서 종목을 뽑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긱스가 나와요. 네. 긱스 섹터 중에서 물과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섹터를 차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 중간에 필터 보시면 여기도 ESG가 들어가요. 네, 그렇네요. 예, ESG가 들어와서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긱스 섹터를 갖고 와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스코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좀 연관도가 높은 섹터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ESG 기준을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그런 필터링 기법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종목 수가 네. 굉장히 많이 줄여지겠네요. 예,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여지고요. 그래서 종목 잠깐 보시면은요, 혹시 뭐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진짜 웬만한 뭐 수소, 뭐 아니면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는 기업들이 그쵸. 속해 있는데 와, 진짜 생소한 게 많네.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가장 시총 비중이 많은 베올리앙 앙 비론드 앙이라는 프랑스 기업이거든요. 발음도 어려워. 예, 예, 예. 물, 폐기물, 에너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뭐 영국 최대의 상장 물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뭐 중공업용 특화 제품을 만드는 회사. 좀 굉장히 생소하고 좀 재밌는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이거 네. 전체가 긱스 기준을 네네네. 기본으로 네. ESG를 한번 걸러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된 종목들이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정말 이런 회사들을 담은 ETF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네, 그리고 제가 신규 상장만 소개하면서 피드백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왜 피드백도 꼬박꼬박 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올리아 앙, 네. 비롱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뭐 해외 종목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ETF를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뜯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앱이 만드는 데인가? 긱스에서 자동으로 종목이나 섹터를 리밸런싱을 하면. 저 하나로 ETF도 종목들이 똑같이 바뀌는 네네 거. 합성 ETF니까요 기초 지수가 바뀌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알만한 기업이 있었으면은 제가 좀 더 길게 썰을 풀 수 있었는데 저도 막 네. 뭐 영국 최대 상장 물회사 참 난감합니다. 네. 네네. 자, 하여튼 새로 상장한 ETF까지 오늘 네.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